다시 한번 혼자 남겨져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오늘 분리불안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 이거 부탁드릴게요. 뭔가 지름길 찾으려고 하면 동물행동학에서는 강아지들 솔루션에서는 거의 다 망해요. 가장 정석적으로 차근차근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. 감정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하나 쌓여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왜 분리불안 교육이 실패하는가? 왜 실패할까요? 첫 번째로 잘못된 솔루션이죠. 막 무시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분리불안 솔루션으로 막 산책만 주구장창 하라고 한다거나, 그러니까 정말 피곤할 때 조금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이 피곤해서 난리칠 힘도 없어서 좀 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산책만으로는 분리불안의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. 산책이 가장 기본인 거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꾸준하지 못한 겁니다. 최소 한 달은 해보시고 한 달 뒤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가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한 달 했는데 좋아지지 않았다? 그러면 이 솔루션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분리불안 솔루션이 실패하는 세 번째,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 나왔다,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분리불안 솔루션을 할 때는 만약에 5분을 참게 됐다 그러면 5분 이상의 외출은 하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혼자 남겨져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. 정리하면 첫 번째, 잘못된 솔루션. 두 번째, 꾸준하지 못한 거. 세 번째, 다시 한번 불안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. 저는 이제 수의행동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을 낼 때 3M을 기반으로 생각합니다. 3M은 매니지먼트, 모디피케이션, 메디케이션. 어떻게 관리할지, 어떻게 행동 수정을 할지, 어떻게 약물 처방을 할지를 보는데,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데이케어. 상당히 좋은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교육하는 도중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하면 모든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케어나 펫시터는 아주 좋은 관리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두 번째로는 저 이거 정말 많이 추천합니다. 백색 소음. 노래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백색 소음 틀어주세요.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한 10시간짜리 계속 재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이 뭘 같이 가지고 있죠? 많은 아이들이 소리 민감증.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불안해하거나 겨우 참을 수 있게 됐는데 바깥에서 엘리베이터 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나면 희망 고문을 당해요. 그래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백색 소음 꽤 효과가 좋아요. 홈캠 같은 거 설치해서 말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. 오히려 더 불안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면 말은 걸지 마시고요. 그냥 잘 있나만 보세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거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. 이 아답틸이라는 제품이에요. 아답틸은 이거 미국에서 저 교수님한테 진료 참관하러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많이 처방을 하시던 제품이에요. 페로몬을 이용한 거고요. 부작용 같은 게 없고 집에다가 설치를 해놔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은 조금은 낮춰준다라는 그런 논문과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. 원리는 모견에서 나오는, 모견 저쪽에서 나오는 강아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페로몬을 합성해서 틀어놔주면 분리불안, 큰 소리, 두려움 같은 게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훈증형, 이렇게 목걸이형이 있어요. 목걸이형. 그 다음으로 크레이트. 우리가 흔히 아는 캔넬이 있어요. 캔넬 교육을 하면 분리불안이 좋아진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. 근데 이건 100%는 아닙니다. 오히려 이 폐소공포증처럼 안에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해보다가 잘 적응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. 모든 아이들이 캔넬 교육으로 분리불안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있죠. 가족끼리 스케줄을 변동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. 뭐 가족끼리,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가족끼리 다 같이 외식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이 관리 방법에서 다시는 혼자 남은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. 교육 도중에 혼자 남은 불안을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교육한 것들이 다 무너져요.
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섯 번째 관리적인 방법, 외출할 때, 그러니까 나갈 때랑 들어올 때 차분하게 해야 돼요. 나가기 전에 뭐 다녀올게, 괜찮아, 엄마 금방 올게. 이거 강아지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?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뭘 해요? 나가죠? 그러면 강아지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. 너 이제 진짜 혼자야. 오히려 더 그때부터 불안이 올라갈 수 있어요. 외출할 때 3요소를 말씀드릴게요. 빨리, 조용히, 차분하게. 전문가 선생님들이 어떤 걸 추천하냐면, 외출하기 전에 나가야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2시간 전에 준비해 놓으라고 해요. 2시간 전에. 돌아올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돌아올 때는 너무 흥분했을 때는 좀 무시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. 너 지난번에 무시하는 게 더 안 좋다며. 네, 이건 뭐냐면 평소 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왔을 때 너무 흥분했을 때 무시하라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반기니까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고 이건 칭찬이구나 하면 이 더 흥분하는 게 커질 수 있어요. 아예 안 이뻐하라는 게 아니라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, 차분해졌을 때 칭찬을 해줘야지만 조금 더 차분한 상태로 불안을 느끼지 않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너무 흥분했을 때 이뻐해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조금 차분해진 이후에 칭찬해주세요. 그 다음은 충분한 운동입니다.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책만으로 분리불안이 해결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산책은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외출 전에 산책을 해서 조금 피곤하게 해주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.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체벌하지 마세요. 체벌. 제가 분리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기저감정의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난 너무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,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데 보호자가 체벌을 하면 더 불안해지고 분리불안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관리 방법 중에 외출할 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제공하기. 이건 많이들 아시죠? 평소 때 못 먹고 외출했을 때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과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. 이거는 제가 3M의 두 번째 모디피케이션 행동 수정 방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다면 이런 관리 방법을 우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일 들어갑니다.